안녕하세요. 해뜨는 부동산 진주 썬입니다. 오늘은 중흥 S글래스 12블럭 2019년 6월달 되면 입주 가능한데요. 그 중에서 아파트 상가로서는 상업지역과 연결되고 글래스터 용지와 연결돼서 앞으로 인기 있을 아파트 상가인 것 같은데요. 같이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먼저 A동인데요. A동 같은 경우는 101호부터 108호까지 6개 호가 있습니다. 8개 호가 있습니다. 네, 남향으로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. 106동하고 105동 앞쪽으로 놓여 있습니다. 여기는 이제 그 주택가 앞쪽으로 보고 있어서 급할 때는 앞쪽에 주택가 앞쪽에 주차를 좀 시키고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상가 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네, 다 남향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B동인데요. B동 같은 경우는 1층과 2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 네, 여기는 이제 112호하고 111호는 평수가 조금 큰 편이에요. 그리고 2층입니다. 2층도 전면 각지로 해가지고 광고 효과도 있고 해서 괜찮을 듯 합니다. 여기 건너편에는 상업 지역도 있고요. 그리고 클러스터 용지와 연결되다 보니까 광고 효과도 있으면서 선점 기회도 있을 것 같고 위치상 아주 좋을 듯 합니다. 이미 그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미 계약하신 분들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. 그리고 이제 편의점 하실 의향이 있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미리 이제 중 S글래스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1143세대다 보니까 대단지 아파트입니다. 근데 이 아파트 상가 같은 경우는 중 S글래스 상가뿐만 아니라 다른 그 상업지역이라든지 클러스터 용지를 바라볼 수 있는 상가라서 어떤 아이템만 잘 가지고 오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피해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하고 연결되는 구름다리가 있어요, 2층에. 그 연결되고 1층에는 보면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는 길도 있고, 그리고 이제 1층 주차장과 지상 그 구름다리하고 연결되는 계단도 있습니다. 네, 여기는 지하 주차장과 연결되는 곳입니다. 네, 조금만 더 걸어가면 이제 103동과 102동 사이로 이렇게 계단이 있는데요.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 계단을 통해서 좀 많이 이용을 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요 건너편으로 상업지역이 있는데 상업지역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움직일 것 같은 상권입니다. 오늘은 진주 혁신도시 그 중흥 S글래스 11블럭 아파트 상가를 보셨는데요. 미래 가치가 있을 것 같은 상가인데, 먼저 구경을 해보시고 선점 기회를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. 언제든지 상담은 환영하니 해뜨는 부동산 진주선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